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11시 경,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폭락 신호 한 가지, 미 국채 1개월 짜리입니다. 요 신호는, 네, 일부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호구요. 이 국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증시어제 내용인데, 네, 미 부채한도 도달 엑스데이 재앙적 결과 초래다. 이게 지금 7, 8월 경에 나올 조만간 그 하원에서 투표가 이제 예정이 있는데, 아마 이제 하원 통과하고 상원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아마 35조 1천억 달러인 거예요. 아무튼, 그, 한도가 다 찼습니다. 무슨 얘기냐. 빚을 내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예, 미국 정부가 셧다운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도 나는 거죠, 부도. 어, 그래서, 그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요. 네, 그런 사태가 된다. 아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마 벼랑껏, 어, 좀 다툼이 있을 걸로. 물론,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될 겁니다. 예, 네, 한도 조금 더 늘려서.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다? 음, 국채 1년 물로 나타나고, 아, 1개월 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은행 문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 보세요. 퍼스트 리퍼블릭. 예. 천억 달러 이탈. 지금. 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은행 위기 좀 이따가 또좀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1개월물 1봉입니다. 예. 원래는 예. 이거는 어디를 따라가죠? 네. 정책 금리를 따라갑니다. 이번에 5월 달에 5.25, 5.25 가리키고요. 오전에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던 3개월 물도 지금 5%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3.4%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4월 4일부터 음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어제 쭉 오르는도 타다가 다시 밀렸죠. 자, 누군가는 이거를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자, 채권 이자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는 거고요. 채권 이자가 올라가는 거는 파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다. 4월 초부터. 아, 그러면 시장은 4월 달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동안에 쭉 올라온 거. 예. 자, 금리 인상 하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4월 4일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누군가는 이쪽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럼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이래요.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는 4월 3일 주간부터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이게 금리하고도 똑같죠. 자, 그래서 4.7% 갔다가, 자, 5%딱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원래 금리 인상 중 아니었어? 오, 이상하네, 매력, 매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보면 금리 인상 중에 쭉 내려오다가 급락을 하죠. 이때가 뭐죠? 팬데믹 사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력들은 미리미리 예, 뭘 하는 거죠? 선취매라 고해서 일단 짧은 초단기 1개월 물로 피신하는 중입니다. 세력들은 예, 이쪽으로 국채니까, 예,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4월 17일 중간에도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laughs> 보이, 보이시죠? 예, 이 변동폭. 예, 살벌하지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신호를, 예,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때, 이때가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사태 때인데, 2007년 2월 달부터, 그죠? 네, 베어스탠스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많이 내려오지요? 갑자기?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몇 프로? 5.2% 있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자, 이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신호고요. 그래서 오전에, 네, 여기 3개월 물인데, 3개월 물은 얼마예요? 네, 5%. 1개월 물은 얼마예요? 3.4%. 엄청난 시그널이다. 무슨 시그널? 폭락 직전에 항상 이랬다. 2년 네, 물도 4.1%. 예. 네. 그 다음에 3.5, 3.4. 10년물보다 <laughs> 3.45, 10년물하고 똑같네. 그죠? 예.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신호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3.45%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자, 2007년 10월 달, 이때가 아마 주식시장 고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2008년 12월 달. 한 1년 만에 이렇게 내려와요. 1년 만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아, 내년, 네. 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내려오겠죠? 0%까지. 음. 자, 이거, 뭐에 대한 예고냐. 예. 네. 지금, 붕괴 신호가 뜬 겁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SPY인데, 예, 네, 보세요. 자, 이때 고점일 때가 얼마였냐면, 네, 이때가 3%, 3%, 3 자, 내려오면서 급락이 일어났죠. 예, 네, SPY, SPX, 어, S&P 500, 네, ETF죠. 네. 보면, 3%일 때 고점이었고, 서서히 내려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 제로, 제로 베이스까지 왔을 때, 그때가 바닥을 찍었죠. 이때를 똑같은 경로를 따라간다라면, 어떻게 된다? 예. 자,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급락을 하면서 팬데믹을 맞이했고요. 항상 금리 인상 시기 때 그랬어요. 네 근데 요번에 조금 틀린 게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빠졌고 여기서 일시 이제 반등이 일어났죠 네 살짝 반등이 일어났고 이제는 급락이 나올 차례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뭐요예 네, 1개월 짜리 요거를 확인하시면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봉으로 어 요거 인베스팅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찾아보시고 일봉으로 보세요. 왜 갑자기 급락을 딱 했을까? 위기를 아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사들어가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자,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완전히 어디하고, 네, 리먼과 아주 똑같은 대자뷰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 네. 몇 개월? 12개월. 앞으로 1년 동안의 폭락을 아마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등고점이 여기니까 아무튼 1년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차트 분석은 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죠. 누구도 그 얘기 안 하죠. 예.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3개월 물, 정책금리 반영하는 예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또 1개월 물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퍼스트 리퍼블릭, 시간으로 22% 빠졌다고 제가 썸, 어, 썸, 뭐죠? 네. 아무튼, 어, 제 채널, 거기에다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 좀 하시고,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죠?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자, 은행 위기가 계속되면 대출은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면, 네, 기업은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력한 경기 침체로 갈 것이고요. 물가는 높고 침체로 간다. 스태그 플레이션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1년간, 1년 반 정도, 2년 정도는, 네, 각오를 하고, 안전벨트 매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정보, 왜 3개월 물하고, 왜 1개월 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전조 증상으로서 폭락 직전에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1 개월 물도 잘 팔로우하셔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왜 갑자기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다. 아까 뭐였죠? 네, 엑스데이트, 예. 엑스데이. 요거 재앙적 결과. 자, 그거는 결과는 나중에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채널 계신 분들은 다 반스런 했을 걸로 믿고 절대로 참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량 갖고 샤부작 샤부작. 이따 장마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